떼야모. 떼야모. 떼야모가 가장. 떼야모 그렇죠. 네. 올라 어게인 코리아 인 레스페이스. Who we are? Hello, we are very very. 나를 잡힌 거 끝이 없는 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스페이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베리베리와 이번 컴백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인에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it. 네, 저희 이번 앨범 시리즈 5 라운드 제로 후는요 그간 다뤘던 시리즈 5의 프리퀄이거든요. 불안전한 시기에 상처 소외받은 저희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곡 5는요 힘있는 기타 리프와 그루비한 드럼 리듬이 돋보이는 곡으로 몽환적이고 아주 섹시한 곡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베리베리가 이제까지 좀 정형화된 칼군무를 보여드렸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굉장히 절제된 섹시, 또 캐주얼한 매력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은 네. 굉장히 추웠어요. 네, 너무 추웠어요. 많이 추웠습니다. 네, 정말 초강력 한파였는데 이제 시멘트에 누워서 멤버들이 자전거 타는 씬이 있는데 네. 굉장히 칼바람에 멤버들 손이 얼어가지고 맞아요. 자전거 탄 멤버들 손이 얼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시멘트에 누워있는데 네. 너무 추워가지고 자켓 안으로 손을 넣었잖아요. 자켓 안에 그 안에 이제 핫팩 네. 핫팩이랑 여기 이렇게 밑에 다 깔아놓고 네. 막 숨겨놨었죠? 네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제 최초로 물을 맞으면서 아 맞아요 네.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 막 렌즈 끼고 막 헤어스프레이 물이 막 떨어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또 생각나는 게 그 감독님께서 같이 아, 네. 네, 나와서 춤을 추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너무 멋있다 프로페셔널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 베리베리 1등 네 꼭 해보고 싶고 네, 많은 우리 대중분들과 팬분들에게 저희의 노래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규 앨범 하나도 못 내봤어요. 네. 그래서 정규 앨범 곡 하나쯤은 이번 앨범 이번 연도에 꼭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 그렇죠. 팀워크 단단합니다. 재미. 재밌어요. 저희끼린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끼린 재밌죠. 칼군무 네. 빠질 수 없죠. 아. 오브리가도. 차오. 차오. 아 차오. 안녕. 떼야모. 떼야모. 떼야모가 가장. 떼야모 그렇죠. 떼야모 네.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올라도 좋아요. 올라. 올라 좋아요. 올라. 그래서 진짜 움직이다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감았다 이러는데 저기 위에서. 귀신이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훅 왔어요.